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네요. 엘베 타고 자동문도 통과, 똑똑해진 배송 로봇이라는 기사입니다. 카카오 산업 리포트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브링 서비스, 빌딩에서 우편물 커피 배송, 현대차 기아 다리 달러버리, 스스로 수납예로 물품 전달, 모빙 계단 오르는 로봇 개발 중, 뉴빌리티 서울서 곧 실외 배달. 국내 로봇 배송 서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봇이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자동문을 스스로 출입해 서류를 전달하거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2030년에는 전체 물류 업무의 20%를 로봇이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참 로봇이 이제 인간이 하는 걸 다 뺏어가네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LG전자와 손잡고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배달 로봇 콜로이 서브봇을 제공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체 배송 서비스와 로봇을 연동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인공지능, 최적 배차와 수요 예측, 라운팅 등 카카오 모빌리티가 축적한 모빌리티 기술을 브링 서비스에 집약해 관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배송 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로봇을 고려해 설계하지 않는 건물에도 로봇을 배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배송 로봇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뉴디티 서울숲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로봇은 지하 2층 메일함에 우편물을 수령한 뒤 5층 카페에서 음료를 서랍에 받는다. 3층으로 내려온 로봇은 사무동 엘리베이터로 갈아탄 뒤 6층에서 11층 사무실 직원에게 우편과 커피를 배달한다. 서울 성수동 빌딩을 시작으로 호텔과 병원 등 서비스가 확대할 계획이다. 크로이 서브봇은 30kg 물품을 최대 4곳까지 배송할 수 있고 커피는 총 32잔까지 실을 수 있다. 아, 인간은 할 수 없는데 그 참 대단하네요. 로봇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탑승하거나 자동문을 통과해 배송한다. 6개의 바퀴에 충격 흡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료를 안정적으로 배달할 수 있고 6시간 충전으로 12시간 작동한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올해 540억 달러, 약 74조 5천억 원에서 2026년엔 741억 달러, 약 102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대단한 시장이네요. 글로벌 라스트 마일 자율 배송 시장은 연평균 22.7%를 성장하고 있다. 2030년 물류업부 업무 5개 중 하나는 로봇이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람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로봇이 다 하겠네요. 인건비가 안 나가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현대 자동차 기아는 배송 로봇 다리 딜리버리를 2분기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다리 딜리버리는 현대차 기아 2022년 공개한 호텔 배송 로봇을 개선한 버전이다.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카메라로 앞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서랍을 열어 물품을 전달한다. 건물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전체 층을 오가며 배송하고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커피는 16잔까지 탑재할 수 있고 최대 10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다. 성인 평균 걸음 속도와 비슷하고 최대 시속이 4.32km 속력을 낼 수 있고 P&D 모듬은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이 기술을 통해 다리 달리버리는 분비는 공간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빨리 해피 주행을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분산 스타트업 모비는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배송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3차원 라이다와 올트락 소닉 센서, 뎁스 카메라 등이 부착돼 장애물을 쉽게 피할 수 있다. 지난해 편의점 CEO와 함께 배달 로봇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편의점에서 100km 떨어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임직원 아파트를 로봇이 오갔다.
평균 배달 시간은 11분으로 라이더 배달 25분 대비 절반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보다 라이더보다도 절반 11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25분이.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상반기 서울에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뉴빌리티는 지난해 KT와 손잡고 강남 일대 음식점과 생필품 등을 로봇으로 배달했다. 배상 업무 자동화가 가능한 도심지에서 고중량 화물 배송을 위한 로봇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적재 중량 40kg 이상 화물의 비대면 배송 운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나의 코멘트는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이 이렇게 개발과 동시에 바로 실생활에 적용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래잖아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에 외국인들은 놀랬는데 그만큼 기술 개발을 현장에서 적응시켜서 국민들 생활에 향상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들이 우리 또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더 한층 격상시켜주고 편리한 생활로 유도한 건 좋은데 또 하나 걱정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다 로봇이 뺏어가면 다음에 인간은 뭘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직장을 구하나 그런 걱정도 되네요. 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 엘베 타고 자동문도 통과 똑똑해진 배송 로봇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